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미호님. 안녕하세요, 여매님. 오늘은 25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죽는 맵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늘 죽어야지 깰 수 있는 그런 탈출 맵이라고? 20번을 뭐 넘게 죽을 거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어쩌지, 여기 레벨이 구멍인데 밑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 죽어야 돼. 그래야지 깰 수 있다. 뭐야, 레벨 2 킬 브릭? 킬 블럭인가? 가까이 가면 죽는 건가? 아! 왜 고통을 느껴야 되냐? 아! 근데 로블록스 죽는 소리 바뀌었네? 이렇게? 어? 그런가? 뭐야, 레벨 3! 이 킬 블럭 하는데 가까이 가야지 죽을 수 있나 봐. 아니,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드려야 되는데. 아, 일단은 블록을 움직이는 거네. 블록 움직인 다음에. 아. 아! 여민아! 벌써 레벨 4. 데미지 브릭. 아, 이거 데미지 주는 브릭인가 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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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민아, 나 이거 못하겠어. 여민아, 나 이거 못하겠어. 죽어, 넌 죽어도 싸. 죽어. 오늘 미호가 왜 죽어도 싼지 얘기해드리자면, 오늘 녹화하려고 오늘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이, 그 말을 모르는 거냐고. 1시간 뒤에 왔습니다. 1시 반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죽을 수가 없어. 레벨 5 자금블록. 자금블록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미호야, 내가 다이어트 하랬지. 쏙 들어가지 못하잖아. 모두 쏙 안 될걸? 아, 나도 다이어트 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안 들어가졌는데 이거. 됐어. 뭐야, 어떻게 했어? 잘 맞춰야 돼. 그 작은 구멍에. 되게 어려웠어. 근데 이거 조금 잘 맞춰야 된다. 난이도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바늘 구멍에 실 넣는 느낌이거든. 왜 난 안 죽어지니? 나 좀 죽여줘야 맨아. 아, 내가 기다려봐. 내가 들어가서 다시 알려줄게. 오늘 못하는 미호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서 만나야겠구만. 잉여맨! 자, 다시 왔는데 한번 내가 해볼게. 이거 쉽다고. 작은 구멍 들어가는 법은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쑥! 안 된다니까? 쉽잖아. 벌써 깼잖아. 뭐야, 어떻게 했어? 레벨 6 데미지 루프. 이거 점프해야 되는 거네. 계속 죽으려면. 이렇게 죽는 거 맞아. 너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너 빨리 죽어. 오늘 지각한 주제에 왜 이렇게 빨리 늦게 죽냐? 죽어! 죽어! 아야야, 기침하면 어떡해 요즘에. 어? 감염돼. 레벨 7 자판기. 자판기? 아니, 그 1번 뽑으면 되지. 딱 봐도 1번이. 엄마 무시해 보이는구만. 1번 뽑아가지고 이걸로 죽는 건가 보다. 아! 맞네! 아! 뭐야? 킬블릭 찾기? 이거 약간 찾는 게임인가 봐. 킬블릭을 찾아. 아, 미로인가 봐. 뭐야? 왜? 지금 찾는 중. 여기 계단이 있는 것 같은데? 꺼지고 막 그래. 여기 위다, 위. 아닌가? 위? 아니, 없어. 킬블록이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서 점프. 이쪽으로 점프. 없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구독. 어쩌면 여기서 정처 없이 헤매게 만든 거 아닐까? 찾았어. 어디야? 자, 와, 나 이걸 찾네. 여기 일로 와봐. 이쪽. 여기 떨어질 때쯤에 여기 떨어질 때쯤에 빨간색 블록 보여? 여기. 이해했어. 찾았어? 거기 그쪽으로 떨어지면 한 번에 죽어. 야, 오케이. 이거를 또 찾아냅니다. 역시. 와, 역시 죽기 왕고수. 죽기 왕고수.
죽는 것만큼은 최고 잘하지. 아, 나 왜 못 죽어? 아이고, 아이고. 빨리 죽으란 말이야. 요매는 난 장수할 상인가 봐. 핫했다. 됐다. 오케이, 여기 뭐야? 장애물입니다. 네. 장애물? 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와, 이쪽 어려운데? 흡! 흡! 오! 뭐야, 어디 갔어? 내가 거기서 옆으로 갔어. 오! 오! 야, 죽는 건 정말 잘한다니까, 누가. 당신이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창의부를 비를 도와주세요. 아, 내려가. 어? 이거 누르면 움직인다. 가봐, 가봐. 이거 원래 혼자 사는 맵이 아니야? 그런가? 와. 잠깐만, 이 점프를 넘어가라고? 너무 넓은데? 자, 가봐. 완전 부족해. 할 수 있어. 매달려야 돼. 앞에 보고 매달려야 돼. 앞에 보고. 그치, 매달려. 왔어. 저기 무료 로복스 있다. 저리로 가봐. 끝! 로복스를 받는 거야. 이름이 이상해. 로복스가 아닌데. 아! 아니 뭐해? 대체 이게 무슨? 가봐. 나 여기서 죽으면 되는 건가? 그런가? 모르겠네. 가봐. 아, 죽으면 깨는 거네. 저 로복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건가? 저 로복스 쪽에 가니까 떨어지는데? 무료 로복스를 받아야 해! 아! 안 돼. 유미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저 낚시였어. 저 함정이었어. 레벨 10. 더 작은 구멍. 헐! 있잖아,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너. 야, 나는 괜찮아. 나는 몸을 거기... 오, 뭐야? 오, 밤만 들어왔다. 제발. 아! 오, 대단한데 어떻게 들어갔지? 이거 어떻게 깨지고? 아, 이거 어떻게 가 진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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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뭐야? 여기 미치겠어. 거울이라서 저기 블럭이 여기랑 그거거든? 아. 더 이상 풀이 나가지 못하겠어. 됐다, 됐다. 되잖아. 됐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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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옆으로 오고. 앞으로. 한 칸 점프.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야 된다고. 오, 나 너무 긴장돼.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오, 나 완전 잘 가고 있어. 나 완전 잘 가고 있어. 오케이, 쭉 가, 쭉. 미호 잘한다. 오, 이쯤 아닐까? 맞나? 오, 이쯤이야. 그거 같은데, 거기 같은데. 이쪽으로 뛰어? 여보야, 너 해봐. 자, 일단 올라왔고 블록으로 올라온 거 같죠? 잠깐만 더 가서. 사다리가 어디가 있어? 됐다. 우와. 됐다. 그럼 어디야? 그리고 또 어디야? 어딘데? 그 위. 점프. 아, 됐다. 와, 좋겠다. 예. 뿅. 자, 그럼 벽 뒤에 12레벨. 이건 뭐지? 뭐야? 어! 뭐야, 그냥 통과되네? 뭐야, 이건? 나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었어. 헐.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거 뭐야? 공포 게임이래. 나 이거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이 문은 열고 싶지 않다고. 문이다. 가보자. 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공포영화에서는 이런 거 열고 나면은 죽는다고. 오! 이게 무슨 소리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이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문이 안 열려.
이거 열쇠를 무서워. 찾아야 되는 거 아님? 찾고 싶지 않아. 찾았다, 열쇠 찾았다. 이거 그 링 팁이 아니야? 그니까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지하실로 내려가 보자. 지하실에 시체 있을 것 같아. 뭐야? 활 EXE 사용해 보기? 뭐지? 활 EXE 사용해 보기? 클릭이 안 돼. 구독. 아! 어? 죽었어. 저걸 열기를 눌렀더니 갑자기 킬 블럭이 나오더니 나를 킬 시켰지 뭐야? 오. 깨꼬닥. 깨꼬닥. 레벨 14. 아 이거는 딱보다 알겠네요. 미는 거 아니야 이거? 밀어가지고 약간 도형을 올리는 거죠? 이건 2층으로 올리는 건가 봐. 어우와 초기화당 했어. 좋겠다. 초기화당 하는 게 낫잖아. 됐다! 와! 저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 뭐야? 가장 작은 구멍? 뭐야 어떻게 와, 막아? 그거 내 예상할 때 한 시간 예상. 어? 어! 그 구멍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 NPC한테 말을 걸면 나가주는 거구나. 낚시였어? 응. 레벨 16 물음표? 이거 뭐야 이거는. 도대체 이건 뭔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레벨 16 물음표? 이거 어디야 이거?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뭐지? 뭐죠 여기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어? ESC 눌러서 캐릭터 재설정이 갑자기 켜졌어! 캐릭터 재설정을 누르면 죽을 수 있는 거였어! 레전드! 레벨 17 데미지? 아 이때 살짝 보일 때 죽는 건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면 피가 다이죠? 이 끝에 있으면 천재 이겨면 죽을 수 있어. 됐다. 레벨 18 레벨 좀비 미로. 헐. 아 이 좀비가 나를 쫓아다오는군요. 나를 자원먹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지만 유리가 있어도 못 죽이는데 이 좀비를 내가 유인을 시켜가지고 좀비를 계속 살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쪽으로 좀비야. 자 오케이 좀비를 내보내서 나를 좀비가 날 잡아먹게끔 하는 거죠. 좀비야 이제 나 잡아먹어. 날 쫓아오지 말고. 아 좀비가 드디어 나를 뜯어먹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부럽다. 너무 좋아. 좀비가 날 죽였어. 나 좀비한테 물어뜯길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수압식 프레스. 이건 뭐지? 어떻게 죽는 거지? 뭐야? 이거 누르면은 오 나를 짜부시키는 건가? 어 짜부당한다. 납작. 납작 만두됨. 납작? 오, 나 진짜 납작했었어. 오! 떨어졌다. 레벨 20 창문. 창문으로 뛰어내려! 아! 21 레벨 로켓! 어, 로켓? 로켓을 내 발에 쏘면? 어, 피 달죠? 내 발에 쏘면, 아! 날라갔다! 레벨 22 시한폭탄! 시한폭탄 앞에 내가 있으면은 우 레벨 23 새총. 새총을 어떻게 날 죽이지? 아 벽에다가 맞춘 다음에 이게 팅팅 보리니까 벽에 또 튕겨 나오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 피가 달겠지. 그치 벽에다가 나를 쏴. 됐다. 아야 피가 다는 모습 이렇게 팅팅볼을 쏴서 내 머리에다가 아야
아야. 아, 연아야, 아야. 너 바보 같아. 혼자 뭐 아야. 하는 거야? 아야, 아야, 아야. 아, 뭐야? 킬블릭 찾기. 허, 여기서. 어. 블럭 하나가 킬블럭인가 봐. 어. 또 끌고 다니면 무조건 죽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내가 볼 땐 멀리 있다. 뭐지, 이거? 어딘가에 킬블럭이 있다는 건데. 아니, 그 중에 없는 거 아니야? 되게 어이없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됐다! 맨 마지막에 있었네. 됐다. 레벨 25 소형 창문. 아 뛰어내려! 어떻게 가? 왠지 옆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내 머리가 이렇게 큰데? 아니 내 머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가나고? 다리가 저기 바닥에... 이게 되네? 어? 오 됐다! 25개의 새로운 레벨이 8월에 추가됩니다. 이야 깼다! 25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맵. 야 깼다. 부럽다. 너는 아직 못 죽었냐? 어? 난 아직 부럽지? 장수 중. 부럽지? 난 죽었지롱. 난 다 죽었지롱.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5가지 방법으로 죽는 다양한 방법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부럽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뿅 뿅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